다른 이런 해외 축제에 갔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연구자 베이스로 그런 축제들을 많이 갔기 때문에 보통 공연을 보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그런 조금 학술 베이스의 포지션으로 참여를 했었다면 이번엔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기획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뭔가 연구를 한다라기보다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이 생겼을 때 건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전역이 극장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멋있다. 멋있고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경기가 없는 체육관이나 공터 같은데 극장처럼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고 나서 그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되게 그 유서 깊은 도시고 그 도시에 그냥 빈 공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공간이 극장이 되는 그런 도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들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좀 긴 호흡으로 교류를 하자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성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를 마음을 좀 다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술 베이스로 참여를 한다거나 축제의 전체적인 뭔가를 살펴본다거나 약간 이런 맥락의 축제들만 가다가 모멘텀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플랫폼이구나라는 걸 2022년에 깨달았고 그때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조금 더 준비를 했고 준비가 잘 되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서도 더 적절한 아티스트 분들을 찾아서 매칭을 해주신 것 같아요.